템신 언니, 난 언니를 믿었었어. 언니를 위해 희생했고 언니에게도 선한 면이 남아있다는 걸 증명하려 했었지. 그런데 이건 도를 넘었어. 내가 뭐라 말할 수 있겠어? 빛이 모두와 맞을 수는 없다고.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카리엘! 그 상대는 템신! 언니를 구할 순 없지만 언니로부터 다른 이들은 구할 수 있어. 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지긋지긋해. 복수를 원하는 것 같아. 나도, 그 악마 사냥꾼도, 심지어는 내 주인님께서도. 그리고 지금은 너도 복수를 원하고 있겠지.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는 거야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이분을 읽어보시죠. 내 걸작을 우러러봐! 정말이네. 무겁지 않네. 전장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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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강해! 알아서 할 거니까. 장난 좀 쳐볼까? 흑마법사의 힘은 희생이 필요해. 고통이 따르지. 악마의 씨앗은 이 부작용을 없애줘. 사랑을 나눠준다고. 전장으로! 아이, 괜찮네. 내가 맞겠네. 침입자를 경계하라. 어찌 울고불고 감추는 경고하리! 내 걸작을 우러러봐! 알아서 할 거니까. 방해하지 마. 알아서 할 거니까. 장난 좀 쳐볼까? 넌 정말 대단한 악동이 되어가고 있었어.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지루한 사람이 된 거야? 어머니께서 떠나고 언니마저 떠난 다음 아버지께서 망가지셨어. 나도 철든 딸이 되어야만 했지. 넌 어떻게든 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릴 방법을 찾는구나. 안 그래? 백마리는 잡았을 걸요. 빛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리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이분을 읽어보십시오.
나 좋아. 탐신 언니 미안해.